서용원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갑니다.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시겠습니까? 네, 오늘 좀 시장의 흐름들이 좀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주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SM라이프 디자인, 세 번째는 초록빛 미디엄과 그다음에 스튜디오 드래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역시나 미디어 관련 종목들이 지금 많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.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? 네, 우선 첫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철도주로서 좀 대표적인 종목과 수소 이슈를 좀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현대차 그룹 내에 철도, 방산 및 플랜트 사업을 기본으로 좀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최근 현대차 그룹 중심으로 해서 수소 관련된 사업이 신사업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그에 따른 ETF도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수소 미래 산업에 대한 기대감을 좀 수소 현대로템이 좀 갖고 있는 모습입니다. 특히나 수소 생산에 대한 신규 사업이 좀 진행될 것으로 기대감이 좀 있고 최근 들어서 수소 트램 사업 역시 좀 가속화가 되는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소 ETF와 관련해서 흐름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특히 기본적으로 그동안 실적이 좀 좋지 못했던 거에 비해서 2020년도부터는 실적 개선세가 좀 뚜렷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시장이 좀 어려울 때 좀 관심 있게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대로템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미디어 컨텐츠 관련된 종목으로서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시장에서 뭐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좀 강하게 올라갔다가 좀 차지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이 있는 반면에 순환매가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제가 관심 있게 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뭐 대원미디어도 최근에 좀 금요일장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였고 최근 뭐 초록빛 미디어라든가 후속주로서 좀 미디어 콘텐츠들의 순환매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추격 매수보다는 앞으로 또 순환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군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SM 라이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회사로서 미디어 콘텐츠 제조 쪽에 유통을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최근 11월 달부터는 또 디즈니 플러스가 한국 출시를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미디어 콘텐츠 종목들의 순환매들은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특히 SM 같은 경우에는 좀 매각 이슈도 지속해서 좀 아직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순환매로서 좀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SM 라이프 디자인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